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우리 한국 줄난들은 이거는 호라는 겁니다. 호에서 이게 이제 압성호거든요. 이제 자세히 보면은 배골 쪽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변도 굉장히 잘생기고 또 후육질이 넘쳅니다. 여기에서 요 뒷배 쪽으로는 이렇게 중투로 터졌습니다. 터지고 그다음에 요 호를 안 터진 호를 한쪽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중투로 이렇게 또 중투호로 이렇게 터졌습니다. 그다음에 올신화도 이렇게 아주 뭐 갓도 굳고 굉장히 후육질입니다. 입은 조금 퇴보됐지만 이렇게 중투로 지금 던졌고 여기도 보면은 요거 요 난초도 참 기구한 운명의 난초입니다. 제가 산채해가지고 형님한테 판매를 하고 또 형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했는 길에 그래가지고 이게 못 크고 뭐한 3년이 돼도 한쪽밖에 안 됐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변이 역수로 잘생기고 좋은 종자인데 지금 뭐 탄력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 제가 또 다시 이 난초를 구입을 했는 거래. 그래 지금 올해 지금 이래 한쪽 받은 겁니다. 이밭도 이제 끝나고 요 처음에 발견했을 적이 한 6쪽 정도 소복히 올라가 있더라고 생강근에서. 그 생강근 묻어놨고 해마다 다섯 6쪽씩 이래가 잘 빼먹었는데 그리고 그때 6쪽 해가지고 5쪽은 저기 남원에서 오셔가지고 구입해 판매를 했거든요. 해마다 잘.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난초 신알 바르고 극황으로 나와가지고 종자가 좋다고 그래. 또그 다음에도 그분이 또 사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봐도 고갈대가 진짜 요게 마지막 종자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호와 삼반호가 있지. 하얗게 이렇게 보이지. 그다음에 요쪽은 중투 쪽이고 제가 작년에 봤고 자 올해 이렇게 받았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후육질이거든. 변들이 요래 생긴 것들은 변발전을 많이 합니다. 지금 아주 이제 탄력 받는 중이니까 제 성질을 또 내면은 아주 멋진 중투가 될것 같습니다. 중투호가 색감도 좋고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호에서 호거든요. 뒷대들은 호고 살짝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받은 게 요렇게 받았습니다. 호하고 중투하고 그 다음에 안주까지는 뭐 완전히 중투로 터지진 않고 그냥 뭐 압성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이래 보시면은 이런 게 압성호입니다. 배골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쪽으로 타고 호선이 올라가면서 두 줄로 갈라지는 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투호로 이렇게 터지고 중압까지도 나가는 거래. 난초가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. 난초 뭐 탄력을 못 받아나 좀 약합니다. 자, 또 오늘은
연문이 중투 호에서 중투로 발전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. 자, 항상 전란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름답지?